엄마는 저희 같은 사주는 분명하고요. 신의 가물이 있는 사주는 분명해요. 분명하고 엄마는 일찍 결혼했으면 일찍 부용사를 못하라는 사주 수전이에요. 지금 엄마 혼자세요? 네. 그래, 엄마는 어떻게 살았어? 할머니가 첫 마디가 그러네. 어떻게 살았어? 가슴 치면서 혼자 살았고, 누구 원망할 수도 없는 수전이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누구를 원망하겠어? 좋아서, 본인이 좋아서 결혼했다 그러셔. 본인은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남편은 목이 마르다 그래. 근데 남편도, 남편 성함이 어떻게, 저기, 성이 어떻게 되세요? 남씨예요. 나이나? 57년 닭띠니까 66세 됩니다. 이 본인은 마음은 착해. 착했어. 근데 본인한테 충족을 못해서 살아서 이렇게 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헤어진 거다 그러셔. 응? 근데 엄마야. 아이고. 애는 혼자 키웠어? 응. 할머니가 어떻게 그 혼자 살아온 세월을 누구한테 말을 하겠냐. 엄마 고집도 만만치 않아서 남한테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표현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자존심 상하니까. 엄마가 자존심 상하고 엄마가 지금 사람이 많은데 그런 데서 일을 해야 된대. 네. 지금 뭐를 하고 계세요? 지금 부동산 분양하고 있어요. 아파트. 그래, 엄마는 앉아서 사무직은 보지는 못해요. 그리고 엄마가 좀 외로운 사주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라 그래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엄마가 조금 혼자서 하는 생각이라든가 답답한 거를 좀 잊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사셨대. 네. 그래서 엄마는 쉬면 안 돼. 일을 하셔야 되고 옛날 같았으면은 여기도 많이 빌던 집안이고 엄마가 빌었든 할머니가 빌었든 누가 많이 빌었어. 엄마가 좀 많이 빌었죠. 본인도 많이 빌고 살아야 돼. 아. 자식 있잖아. 그쵸. 엄마는 다른 게 없어. 뭐가 궁금해서 온 게 아니야. 지금 내 자식이 나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결혼 잘해서 자식 낳고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애들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러 왔어. 그것도 있고 저도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건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엄마는 남자 없어? 남자가 하나 보이는데 있었어요. 근데 있었어? 제가 정리를 했는데 마음이 안 편해. 엄마가 정리를 했다는데 정리를 한 것 같지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정리를 한 건데 미안한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지. 왜냐하면 한 7, 8년 정도 나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왜 끝났어? 이제 가정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 그치. 남의 가정에 뭐 그런 모습이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애들한테 오점 남기기 싫어서 이거는 아니다. 아직까지 여자야. 우리는 죽어서 따까지도 여자야, 엄마. 근데 조금 한 달을 만나든 1년을 만나든 마음 편한 사람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조금 솔직히 지금 우리가 20대, 30대 아니잖아, 엄마. 조금 안아주고 좀 이뻐해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고 지금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쵸. 잘못해서 엄마가 빨리 애들을 위해서 정리한 거는 맞아. 맞는데 할머니가 그래. 또 있대. 아직은 없. 지금은 없어. 아니까 아니. 또 앞으로? 들어온대. 들어온대 하니 그때는 좀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엄마가 좀 예쁨 받고 좀 편안하게 살 수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엄마야. 아 그래요? 그렇잖아. 우리가 뭐 이혼하고 애 혼자 키운다고 계속 그렇게 살 이유는 없잖아요. 성향이 제가 남자 같아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엄마 성격은 남자답지만 여자다운 면도 있어. 속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자답고 막 이렇게 막 내가 대장부야. 엄마 대장부예요. 근데 생겨주고 막 이런 거는 넉넉없이 여자야. 전 남편도 지금 잠깐 전 남편 얘기해서도 죄송한데요. 전 남편도 엄마가 정말 다 해줬어. 다 해주고 챙겨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하면 할수록 목이 마른 사람이었어. 조금만 더 해줄게. 더 해주겠지. 이거 해주면 이거를 하나 더 해주겠지.
이제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살면서 대학원 공부도 좀 공부시켰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이제,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겸손했으면 좋겠고, 배려하는 마음 있으면 좋겠는데, 벼가 익으면 고개를 좀 숙여야 되는데, 너무 잘났더라고. 그래서 놔줬어요, 제가. 엄마가 너무 잘나게 키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해서 방송 나갔지, 나가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키운 거야, 엄마가. 아, 내가 너무 잘못했더라고. 응. 이게 병아리를 응. 닭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무섭게 변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공적은 없어, 이 사람. 뭐든지 자기가 다. 지금도 나를 원망하고 살 거예요, 아마. 자기가 다 잘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줄 알아. 근데 뭐 지나간 거는 어차피 뭐 우리가 점사를 보러 오면은 지나간 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할머니가 다 알아. 그리고 첫마디가 딱 그러잖아,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냐고. 어? 그 모진 세월 혼자서 자식 키우면서. 왜? 저도 혼자서 아를 키웠기 때문에 알아요, 엄마. 알고, 엄마 마음도 알고, 애들 마음도 알아. 나는 또 엄마가 있고, 엄마 계시잖아요. 그 엄마 그 입장도 알고, 자식 입장도 알고. 응?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충분히 지금 잘하고 계시고, 응? 잘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둘이에요? 예. 큰애가 딸. 몇 살이에요, 딸은? 뱀띠니까 서른넷 됐나요? 서른셋인가? 넷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밑에가 3살 차이니까 원숭이띠, 남자. 아들을 좀, 딸하고 아들이 좀 이런 가물이 좀 있어요. 아, 있어서 조금 많이 빌어줘야 되는 건 맞아. 첫마디가 할머니가 많이 빌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처럼 애들 많이 빌어주는데 지금 둘째는 들어오면서, 삼째가 들어오면서 몸수가 조금 아플 거야. 그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얘는 공부해야 되는데. 나이가 이제 31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한다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 작곡. 그래서 내가 일단 엄마가 말씀드리기 전에 말하려고 했던 게, 예용이는 공부를 하자면 화려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근데 비전이 없는데 애가 자꾸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엄마가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 지금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제가 제 기준으로. 어. 그리고 엄마는 지금 평탄하게 좀 이렇게 해서 좀 잘 해서 장가가서 보통으로 살다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엄마는 엄마 닮은 것 같고 사주가 막 그런 것 같아서 좀 불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있잖아요, 화려한 사주라고.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둘 다 말은 안 될 거야, 엄마 말을. 정말 죽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둘 다 고집이 세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애들이에요. 그런 사주고. 그리고 다 둘 다 도화살이, 저기 역마살에서 좀 돌아다니는 사주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앉아서 이렇게 뭐 사무직을 본다든가 뭐 이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큰 이렇게 딸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 나가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즌 때문에 좀 나가는 게 힘들 텐데. 우리 딸은 가지고. 지금 이제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 어쩌면 인생이 그 전환점이 좀 된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일찍 내가 그거에게 물어보려고 했어. 일찍 결혼하면은 안 된다고. 딱 적당하게 하네. 아유, 나 뭐 얘기 되나. 엄마 이걸 다 풀어줘야 돼. 오빠? 동생? 이게 자꾸 애들한테 왔다 갔다 해. 엄마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떠나서 본인이 읽어놓은 게 너무 많아. 지금까지 해놓은 게 너무 많고 엄마가 욕심도 많고, 그리고 엄마는 우두머리 서야 되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사람을 부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차근차근히 하시게 되면은 엄마가 원하시는, 작년에는 조금 힘들었어, 엄마가. 조금 막 이렇게 엄마가 원하는 대로 따라도 되는 게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전에 들어와서는 괜찮아요. 괜찮고, 움직인 수도 괜찮고요. 근데 아들은 좀 그냥 내비두시고, 엄마가 제가 한마디는 해드릴게요. 이거는 엄마가 어떻게든 많이 빌고 사셔야 되고, 조상대우를 해주셔야 되고, 이거 태종해 주셔야 돼. 그래야 애가 좀 괜찮아지고 질 거예요.
지금 엄마가 도와주고 싶다 그랬잖아. 손 내밀고 싶다. 이걸로 인해서 좀 도와주고 애가 좀 나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계속 안으로 둘 거야. 지금 나이가 31살인데. 그러니까. 나와서 뭐 음악을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그잖아. 감성적이고 뭐 어디 가서 여행을 가서 이거 피를 받고 오든가 뭘 해야 되는데 집에 구석에서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엄마. 아, 근데 그게 이제 영가들이 우리한테 왔다 자꾸 하더니? 왔다. 근데 그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온 걸 수도 있고 조상님들은 도와줘서 오지만 이런 영가들은 그냥 억울하잖아. 못 살다 죽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붙어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작년 됐네 벌써. 작년 2월 달에 조그맣게 했어요. 저기 뭐야 어떤 선생님한테 그러니까는 돈 들여서 구슬 했어 조상님 대우를? 네. 근데 애가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은 뭐 다른 선생님한테 아니 어쨌든 다른 선생님한테 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 사람들 애를 목을 잡아서? 아니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조상... 얘네들 나왔어? 여기 저기 20대 예. 오빠하고 언니 다 나와서 옷 차와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저도 태아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아령도 있었어요. 있어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태아령도 저 있어요. 사실 제가 살면서 유산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많이 그것도 풀어 옷에서 풀어주고. 태아령은 한 번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 그래요? 이런 저기 뭐야 청춘에 가신 분들은 한 번에서 가진 않아. 조상님들은 어차피 우리를 도와주고 나이 드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자리에 잘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좋은 옷도 입고 올라가셔서 자손들 도와주라 하지만 한번 해준다고 갈 거면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이 자식 때문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리고 쓰리잖아. 그러니까 그 애가 어렸을 때는 오히려 나한테 효자였어요. 왜냐하면 속색일 일이 없었거든. 엄마 말도 잘 듣고 엄마 눈치를 어느 순간에 변했대. 어느 순간에. 예,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자기가 철이 들면서 자기 자신을 본 거지. 엄마를 위해서 그러니까 삶을 살다가 자책을 하는 거야. 자책도 없잖아 있어. 내가 언제까지 엄마 품 안에서 살 거야. 이제 나도 독립을 해야지. 그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막 이렇게 찾다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를 찾은 거는 맞아요. 음악을 해서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엄마. 아들이 머리가 나쁘진 않아. 머리 좋은 애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하면서 다 하는데 이제는 좀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저도 그것 때문에 제일 큰 건 그거고 네, 져야 된 것도 이제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뤄놓은 거는 크게 없고 빨리 이뤄놔야 되는데 엄마가 마음이 급해. 네, 급하죠. 그러니까 욕심도 많고 엄마 욕심 되게 많아요. 욕심도 많고 사람이 욕심도 많고 일 욕심도 많아. 그리고 엄마가 일을 해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해. 그쵸. 그리고 일을 내가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해. 아니, 그런 욕심이 많아. 일단은 뭐 나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고 심어주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읽어놓은 거에 대해서 엄마를 뭐 안 믿고 하진 않아요. 주위에서. 왜? 엄마에 대한 신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주춤했던 거 작년에 주춤했던 거 그게 좀 올해 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좀 말이 길어졌지만 말씀드린 거 꼭 한 번 더 해주셔서 엄마가 나가는 데에서 좀 이렇게 막히지 않게끔 엄마가 가다 쓰는 거는 이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엄마도. 엄마도 영향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 건드려봤다. 여기 건드려봤다.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잘 생각하셔서 결정은 엄마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치.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 본인이 그러니까 금전으로 내가 벌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대. 내가 이걸로 애들이나 뭐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줄 거라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금전 많이 나가지 않게 엄마가 가다가 나가고 가다 나가는 게 좀 있었어. 그러다 보니 모으긴 모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거 갖고 성이 안 차. 안 차죠.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가다 맡기는 형국을
조금 풀어서 된다. 가시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오래 주전에 조금 엄마가 돈을 만질 수 있어요. 금전운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도와준다 그러면 금전운이 당연히 따르겠죠. 저희 할머니는 그래도 보여주는 건 없잖아 있어요. 그냥 믿고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엄마가 좀 마음이 좀 풀어졌으면 좀 마음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왔다 가는 길에. 감사합니다.